안녕하세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6월달의 둘째 주 운세를 타로로 한번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끌리시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카드를 뽑아 볼게요. 펜타클 카드가 쫙 나오네요. 6월 둘째 주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요. 전체적인 운의 상황, 현재에서부터 운의 상황이요. 천사의 메시지. 오라클로 어떻게 해야 되나 볼게요. 1번 분들 화성이에요. 이 화성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화를 폭발하는 거거든요. 천지부. 이것도 역시 생각과 현실이 따로 논다거나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남들과도 서로 소통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영향을 주나? 저지먼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든 지금은 잠시 약간은 쉬어가야 되는 타임이요. 오라클로는 Y. 석세스네요. 좋네요. 좋은 소식이 올것 같아요. 그러면 이 Y라는 거는 왜이 일을 해야 돼? 왜 화를 내는 거야? 계속 Y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월요일날. 일한 거에 대한 만족스러움이에요. 단, 앉아 있다는 거는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발전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화요일 날 어떤 제의가 들어오네요. 화요일, 수요일 날 좋네요. 뭐 이런 일 한번 할까? 같이 해볼까? 아니면, 아이디어. 나이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화목한 집, 돈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금요일 날이, 이대로 계속 나아가야 될까? 뭔가 곰곰이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할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날은 두 가지를 한다거나, 뭐, 연애운에서는 양다리 두 마음,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약간은 스트레스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싫어하는 카드요. 일요일날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여유가 있는 분은 남에게 좀 베푸는 카드요.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지금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펜타클이에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과 자연과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유지하고 나누는 모습이요. 결코 뭐돈 걱정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의 카드들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천사의 말로는 석세스라네요. 단 여기에서 저지먼트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만족하고 누려라. 아니면 어떤 아주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향을 주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다른 걸 하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 단 내가 뭐를 할 때, 이런 화요일에 뭐를 할 만한 아이디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why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카드로 한번더 볼게요. 말편자네. 행운의 말편자죠. 어디 멀리 여행 간다거나 돈이 생기는 카드고요. 운명의 문요. 어떤 변화, 내가 이 운명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 중요한 뭐 연애운으로 본다면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 데이트 신청,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데이트를 하느냐, 아니면 같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느냐. 수요일 날이요. 좀 휴식과 행운의 부적 카드 같은 거죠. 여기서도 파트너, 유니온, 가족과 파트너와 행복한 시간, 가족 모임도 될수 있죠. 금요일날 조금 자아성찰, 명상, 고민을 좀할수 있거나 아니면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카드요. 토요일날 브레이크가 좀 걸리네요. 일요일날 다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카드요. 나쁜 카드는 아니죠. 좋은 카드죠. 여기서 보면 토요일이 가장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약간의, 그러니까 금토일날에 걸쳐서 어떤 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봐서는 지금 현재 뭔가를 벌리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은 둘째 주예요. 참, 둘째 주요. 그럼 가슴 뛸 만한 좋은 일이 있나를 볼게요. 조언 내지 힌트로는 두려움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애매모호함이 사라진대요. 직장과 관련된 거죠. 직장과 관련된 일에 내가 느리지만 성실하게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스트레스 쌓이는 일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 내지는 이별 단절, 절교, 뭐 이런 카드죠. 이 카드가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를 가을에 수확하는 걸로도 쓸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안 좋은 인간들, 안 좋은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가슴 뛰는 일로는, 답답했던 고민이라든가 어려움이 사라진다. 이게 힌트네요. 그러면 1번 분들, 여기 석세스 이 카드 하나랑 이 저지먼트 이두 카드, 이거 말편자 좋은 카드도 많이 나왔거든요. 단지 토요일날 요런 카드 때문에 토요일날은 그냥 안전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도 참으시고. 그러면 이걸로 1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2번을 선택해 주신 분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번 분들 태양 카드예요. 태양 카드는 에너지 넘치고 명예도 올라가고 뭐든지 좋은 카드죠. 어떤 상황인가? 천수성이에요. 이런 카드는 남들하고 다투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서로 피해를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는 참아야 되는 카드예요. 뭐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수 있는 카드고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 카드는.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나요? 이 카드가 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오라클, 클린업, 뭐 불필요한 것들, 뭐 인간관계든 청소든 이런 거를 해야 될 때래요. 석세스, 뭔가에 성공한다네요. 월요일날 여기에서 나온 거에서는 지금 메이저가 화요일날 나왔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메이저가 나왔어요. 메이저라는 거는 뭔가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월요일날 페이지컵, 출근 카드죠. 뭔가 새로운 감정의 시작도 되고 아이디어의 시작도 되고 화요일 날이 스트렝스예요. 뭔가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로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 지혜가 꽉찬 수요일 날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카드, 화합도 하고요. 목요일 날돈 있는 여자 아니면은 이번 분들이 돈이 생기거나 풍요로워지는 거죠. 너무너무 좋네요. 여기 금요일 날도 숫자 거의 6 완즈죠. 만족감, 성취감.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자, 커플. 토요일날 엠프로 황제예요. 뭔가 책임감 있고 좀 보수적이고 꼰대 같기는 해도 책임감 있고 뭐 같은 또래라도 아주 어른스럽거나 약간 나이 차이 나는 남자, 윗사람, 부모님도 되겠죠? 일요일 날이 데빌이에요. 일요일 날이 뭔가, 뭐, 중독 같은 카드도 되니까 집착도 되고, 복잡한 연애, 정리가 안 되는 연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일요일 날이 쉬어야 되는 일요일을 이런 데빌이 나온다는 거는 음주가무도 되고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죠. 그래서 나온 거를 보면요. 굉장히 여기 토요일까지 좋아요. 그런데 일요일 날 복잡한 상황으로 갔다가는 이런 천수성과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집에서 그냥 편안히 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더 볼게요. 좋죠. 치유하고 연락이 오거나, 이것도 금성의 카드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카드죠. 내가 뭐 보호하고 그럴 수도 있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좋은 카드예요. 이거 역시 화로 카드라 가정과 관련된 카드들. 패션, 열정적이고요. 여기 좀 약간 쉬는 카드, 금요일 날이. 뭘까요? 여기 아이디어도 올라가고, 여기가 일요일 날이 미로예요. 매우 답답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 이 악마한테 묶인 거에서 풀려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대단한 결심 아닌 이상. 뭐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거 끊는 게 힘든 것처럼. 일요일만 좀 그렇고 나머진 다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남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좀한 걸음 뒤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나 지켜보는 게 좋은 카드예요. 그러면 심장 뛸 만한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있나 볼게요. 이건 조언 및 힌트예요. 새로운 시작, 아이, 사람들과 담소하고 모임, 뭐 동아리, 뭐 커피 마시는 거, 뭐 소소한 기쁨, 행복, 좋은 카드죠. 찬스 같은 거죠. 조언 힌트, 꽃다발 받을 좋은 일이 있대요. 이번 분들 아주 좋네요. 이건 힌트거든요. 이번 분들이 일요일 빼고는 좋고요. 남하고 다투지 마라. 이렇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일단은 멀리하고 막 억울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참고 넘어가는 게더 나중을 봐서는 좋다고 봐줘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분 카드를 한번 볼게요. 3번 분들이요. 금성이네요. 금성은 뭐 예술도 되고요. 풍요로운 거죠. 즐거움. 전체적인 상황은, 화산이었죠. 예술적인 감상? 아니면 이게 노을진 석양에 나그네 같은 쓸쓸한 그런 느낌도 있는 카드거든요. 아니면 여행 카드, 려, 화산요, 여행 가는 카드이기도 해요. 산 위에 태양이 떠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It's up to. 여기서 둘째 주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3번 분들 탓이래요. 오라클로는 양이에요. 양이라는 거는 약간 리드하라.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라.
나인컵이죠.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서 만족스러운 거요? 이렇게 만족스러우려면은 그동안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렸거나 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 일에 이렇게 만족하고 한적한 시간을 갖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일에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과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목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이 메이저 카드예요. 뭔가 강력하다는 거죠. 메이저 카드가 나왔다는 건. 월요일 날은 이렇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자기 것 지키려고 하는 사람,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3번 분들 역시 현재 상태를 무너지지 않게 열심히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화요일 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덜어낼 건 덜어내고. 수요일 날 어딘가에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임이죠. 움직이는 카드고. 목요일에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지나가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금요일 날, 퀸컵, 다정다감하고 아주 관대한 그런 여자, 차분하고 조용한 여자. 토요일, 일요일이 메이저예요. 썬카드하고 히어로판트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토요일 날은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이었다가 일요일 날에 뭐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 종교를 간다거나 설교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느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뭐 조언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나쁜 카드가 없네요. 안 좋은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카드로 한번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을 볼게요. 일요일날 돈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꽉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화요일 날, 행운이 가득하네요. 목성 카드죠? 일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나 봐요. 어떤 여자가 이제 서로, 남자는 여자 생각, 여자는 남자 생각, 조인하는 거겠죠? 목요일 날,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뭔가 내 운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요일은 지나가면 될것 같고요. 금요일날 데빌 카드가 왜 나왔을까요? 데빌이에요. 악마의 유혹. 토요일날 아이디어 넘치고 아주 활력적이죠. 일요일날 에너지 넘쳐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이 아주 뭔가 조금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달 둘째 주에 심장 뛸 만한 좋은 일이 뭐가 있나 볼게요. 3번 분들. 조언과 힌트로는 지금 이별했거나 뭔가 복잡한 상황에 내가 답답하면서 어떻게 이 길을 나가야 되나 고심하는데 어딘가에 마음을 안정을 하거나 정착한다는 거죠. 조언과 힌트로는 더 성장해라. 좀 참아라. 지금은 지루하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다. 아직은 움직이고 뭐 그럴 때가 아니다. 더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게 조언이네요. 힌트고. 어쨌든 이 금성 카드가 나와서 좋고요. 이렇게 쓸쓸한 마음이 있지만 다시 에너지를 찾아서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6월 둘째 주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5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카드를 한번 볼게요. 5번 분들의 카드는 달 카드네요. 감정 문제죠. 불안감, 누구한테 억압되는 감정, 트라우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5번 분들이라면 누군가를 너무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고, 이게 5번 분들이라면 억압당하는 거겠죠. 전체적으로는 택사남이에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지금 연애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카드예요. 오라클 카드로는 메시지 인 보틀, 메시지가 온다네요.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고 5번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템프런스, 뭔가 중용을,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딱 맞추면서 사람들과 감정의 교류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거나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열린 마음을 갖는 거겠죠. 천사의 말로는 왜 기다리라네요. 이 카드는 5번 분들이 내가 기다려야 될게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메이저가요,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나왔어요. 메이저는 뭔가 중요하다는 거죠. 월요일날 달 카드예요. 뭔가 애매모호하고 불안한 감정, 이거하고 연결된 거죠. 이럴 때는 어떤 행동을 막 한다기보다는 잠시 이게 어떻게 지나가나 한번 지켜보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화요일날 킹 펜타클, 경제적 능력도 있고 돈에 대한 뭐 이런 뭐 돈에 대해서 뭔가 수완도 좋고 이런 사람, 이런 남편, 이런 애인, 이런 윗사람. 수요일날이요, 어느 정도의 성공, 만족감, 다른 일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 목요일날 남들이 부러워하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친, 남편, 나. 박수 칠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위치.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은 돌려야 되는, 그런 주변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카드요. 금요일 날, 페이지컵. 뭐,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거나, 다정한 남자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요. 토요일 날은 행맨이에요. 좀 약간 생각도 많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할수 없는 거, 내가 너무 희생하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모습도 돼요. 이런 거 있죠. 돈을 벌었는데도 왜 이렇게 없나? 뭔가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잠깐 할수 있죠. 일요일 날퀸 펜타클이에요. 돈 있는 여자, 똑똑한 여자, 뭐 이런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죠. 가족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부부로 본다면은 둘다 능력 있는 사람들, 애인이라도 서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경제관념도 뛰어나고. 안 좋은 카드가 없네요. 이 정도쯤이야, 뭐 하루 정도야 잠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웨이트래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월요일 날이요.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뭐 고쳐야 될까? 집 수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가족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화요일 날 발견이라든가 폭로거든요, 이런 카드는. 저스티스라 공정한 걸 좋아하겠죠? 내가 일한 만큼 공정한 대접을 받나, 우리 관계가 공정한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에너지가 넘치고 목요일 날이 좋네요. 고립되고 혼자 있는 모습. 선물도 생기고요. 헤리티지라고 내가 하던 일을 집안 뭐 제사라든가 집안 식구들 문제. 이렇게 본다면 이거 역시 이렇게 토요일 날 힘들어도 선물 받을 일도 있고, 여기서 약간 좀 혼자서 물가에 간다거나 혼자서 쉬는 모습. 그리고 월요일만 잘 그냥 편안하게 넘기신다면은 뭐 나머지 카드는 다 좋네요. 그러면 5번 분들 심장 뛸 만한 일이 뭐가 있나 볼게요. 이 카드는 청소를 한다거나 남과 다투거나 성적인 카드예요.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혜를 알아가지고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불필요한 거는 제거하고 정리를 하는 거겠죠. 조언 및 힌트는 한 자리에서 지루하더라도 참고 성장해라. 커리어를 쌓고 능력을 쌓아라. 그게 조언이네요. 당분간은 지루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카드 기록 때문에 연애 운에는 좋아요. 택사랑 카드가 아주 좋은 연애거든요. 좋은 만남, 잘 맞는 상대. 어떤 소식도 오고요. 그러면 이걸로 5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6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카드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6번 분들. 남자의 등장이네요. 어떤 남자가 영향을 주나 봐요. 전체적인 상황은 내산소가예요. 내산소가라는 거는, 하늘 위에 번개가 팍팍팍팍 치는 거거든요. 우리 번개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소리만 요란해요. 그러면 이걸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연애예요. 번쩍번쩍 화려한 연애고, 뭐, 즉흥적인 연애고, 뭐, 감상적인 연애예요. 하지만 일적으로는 소화, 약간 작게 넘쳤다는 소리거든요. 이 번개라는 건 어쩌면 하나의 각성도 돼요. 산에 번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는 약간은 오버하지 마라. 요 정도?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나? 탱커예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정말 만족스럽고 남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향을 준대요. 오라클로 볼게요. 밀크 앤 허니. 지금은 아주 행복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즐겨야겠죠? 번영의 시기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발전과 성공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로맨스도 좋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을 많이 챙겨야 될 때,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을 잘 챙기면서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6번 분들의 두 번째 주는 가만히 계셔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천사의 말, wait. 뭔가를 기다리라네요. 아직은 성급하게 뭔가 하지 말고 이 행복감을 누리고 즐겨야 될것 같아요. 월요일 날, 나의 직관에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화요일 날, 이 상태를 흐트러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돈도 안쓸 거야. 뭔가, 뭐, 낭비도 안할 거야. 나는 이걸 유지할 거야 하는 카드요. 수요일 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죠. 일적인 성공이든 뭐든. 목요일 날도 킹컵이에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고, 정말 감정적으로 조언도 해주는 이런 사람. 금요일 날은 바쁘게 움직임, 활동적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고만고만해요. 뭔가 스트레스, 재미없음, 권태감, 감정적인 거죠. 이거 역시 잘못하면 남들한테 오히려 뺏기면 뺏겼지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남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너무 감정적으로 권태로움, 다시 휴식을 취하고 의욕을, 이렇게 좋은 때라니까 다시 에너지를 살리면 될것 같고요. 이걸로 볼게요. 월요일 날 달카드, 역시 달카드죠. 약간 이사 이동 변동, 감정의 변동. 화요일 날 명예가 올라가고 좋네요. 수요일 날 웰빙이에요. 잘 먹고 즐거운 시간들. 목요일 부지런하게 벌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 금요일 날 에너지가 막 넘쳐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거 역시 불을 들고 이 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또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카드거든요. 막 불을 들고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친다 정도로 볼게요.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어떤 남자 생각, 남자가 바라본다거나, 어떤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거나, 일요일 날, 휴식. 약간 휴식을 하면 될것 같아, 일요일 날은. 그러면요. 6번 분들의 둘째 주,
심장 뛰는 좋은 일은 어떤 건가 볼게요. 이 시간 전, 이제부터 일어날 일, 조언 힌트예요. 이 시간 전, 나쁘지 않았죠. 인기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다는 거죠. 현재 G예요. 돈이 막 빠져나간다는 거죠. 주변에 불쾌한 사람, 좀 지저분하게 씻지도 않는 사람, 아니면 돈이 나가는 상황. 다툰다거나, 좀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성적으로 이렇게 바빠지는 것도 되고요. 조언 힌트. 답답했던 그런 애매모호하고 불안했던 감정들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이걸로 6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